왕이 배고픈 까마귀. 어느 날 숲속에 하느님이 내려와 새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일 너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새들의 왕으로 삼겠노라. 이 말을 들은 새들은 서로서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몸치장을 했어요. 강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 깃털을 고르게 빗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쉿! 다들 좋겠다. 이런 볼품없는 까만 깃털로는 왕이 될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까마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까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어디론가로 날아갔어요. 다음날 하느님이 새들의 왕을 뽑기 위해 다시 내려왔어요. 새들은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왕이 되기 위해 자랑을 했어요. 그때 저어만치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깃털을 달고 나타난 새가 있었어요. 하느님은 물론이고 모든 새들은 그 새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오라, 네가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답구나. 너를 새들의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을 들은 새는 너무 기분이 좋아 힘껏 노래를 불렀어요. 까악! 까악! 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알고 봤더니 그 새는 다름 아닌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깃털을 꼽은 채 나타났던 거였어요. 새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저 깃털은 내 건데. 맞아, 저건 내 깃털이야. 새들은 일제히 까마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털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름답던 까마귀는 그만 본래의 모습인 새까만 까마귀로 돌아왔답니다. 하느님과 새들은 까마귀의 행동에 매우 화를 내며 나무라자 까마귀는 그만 창피해서 멀리멀리 달아났답니다. 왕은 누가 되었냐고요? 물론 남들을 속인 까마귀는 왕이 될 수 없었답니다.